68kg급 스포츠 삼보 카자흐스탄의 마르마흐 선수와 몽골의 에드가르 선수의 결승 경기입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마르마흐 선수 같은 경우는 2010년 컴백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을 하였고요. 네. 2009년 세계 선수권에도 은메달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몽골의 에드가르 선수와 결승 경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에드가르 선수가 준결승에서 대한민국의 김영주를 이기고 결승까지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마르마흐 선수 아킬레스건 크래싱 아주 능한 선수입니다. 네. 예, 김광섭 해설위원과도 인연을 맺었던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009년 세계선수권 준결승에서 바로 이 선수에게 아킬레스건 클러싱으로 기권패를 당한 기억이 있네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마와르 선수 화면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르마흐 선수가 홍색 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잡기 싸움 치열하게 하고 있죠. 어깨 매치기 인정이 안 됐고요. 자, 이번 대회 몽골 선수들이 잡기 싸움을 상당히 능숙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몽골 선수 상당히 소매깃을 참 잘 잡아요. 네. 자, 쉽게 빠져나오고 있는 마르마흐 선수입니다. 마르마흐 선수는 준결승에서 이란의 호셈 선수를 이기고 결승까지 진출을 해 있고요. 자, 몽골 선수는 대한민국의 김영주를 이기고 역시 결승 경기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르마흐. 자, 부지런히 두 선수 모두 잡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잡기 싸움이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안다리. 자, 파고듭니다. 파고듭니다. 어깨로 매치기. 마르마흐. 자, 소매 깃을 잡고 좀 다리를 이용해서 택다운을 시도했던 마르마흐. 저 두 선수 모두 조그만 틈이 보이면은 바로 기술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 자체가 자세가 아주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 모두 속도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방심했다가는 그대로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상체를 흔듭니다. 자, 도복을 잡고 잡아당깁니다. 뒷땡이 치기. 하지만 끌려나오고 있는 에드가르 선수였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수준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점수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마흐. 자, 마르마흐 다시 한번 어깨 매치기. 어깨가 좀 안 들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에드가르 선수가 상대방이 어깨로 매치기를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로 들이대면서 방어를 확실히 해주고 있네요. 카자흐스탄의 마르마흐 선수. 자, 잡아당기는 기술이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저 마르마흐 선수 저 방금처럼 잡아당기는 듯 하면서도 바로 관절기 기술에 아주 능하거든요. 잡아당기면서 관절기 기술로 연결 동작이 아주 빠른 선수로 정평이 나있더군요. 그렇죠. 카자흐스탄의 마르마흐 에드가르 선수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리잡기. 자, 다리잡기. 자,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한번 볼 때 몽골 선수도 잘 지켰습니다. 공격 자체는 지금 마르마흐 선수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몽골 선수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요. 자, 에드가르 선수가 자세로 다시 한번 알아돌리기. 지금도 알아돌리기 시도. 그리고 백마운트를 잡기 직전입니다. 자, 돌아오면서 안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져나오고 있는 몽골의 에드가르 선수. 두 선수 모두 상당히 실력파다 보니까 조그만 틈을 보여주는 순간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찬스가 나오거든요. 마르마흐. 자, 모두 울기로 툭 건드려 봤던 에드가르 선수입니다. 자, 몽골의 에드가르. 지금 저 상황에서는 어깨로 매치기가 주요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잡아놓고 잠시 소강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간을 두 선수 모두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양 선수 모두 머릿속은 복잡하죠? 그렇죠. 그쳐와서는 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두 선수 모두 기술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네. 빼앗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 선수 다 심판의 판단 안에 주의가 지금 한 점 주는군요. 네네. 마르마흐 선수 지금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한 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에드가르 선수가 지금은 실점을 당했고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르바르 선수가 아무래도 계속 어깨로 매치기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화면 오른쪽에 에드가르 선수가 실점을 한 가운데 자 마르마흐 다시 한번 킷을 잡고 다리 걸고 다리 자 지금은 다리 걸고 들어갔는데요. 안바시도 한 방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바로 지금 스탠딩 상황에서는 안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끌고 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상대방 다리를 잡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일단은 넘어뜨려 줘야 되죠. 네. 스탠딩 상황에 있으면은 그라운드 기술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상황처럼 상대방의 뒤꿈치를 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계속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죠. 남은 시간이 1분 약 한 30여 초. 화면 왼쪽에 카자흐스탄의 마르마흐 오른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색 도복의 에드가르 선수가 몽골 선수고요. 자 빠르게 양측 공원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예전에 시합을 한 경기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술을 받을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어깨 매치기 좀 잘 잡았습니다. 어깨 매치기 시도합니까? 돕니다. 돌았습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나 점수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누르기 시도하고 있죠. 자 누르기 들어갑니까? 누르기입니다. 자 누르기를 시도했습니다만 그대로 코치가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경기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렇네요. 자 카자흐스탄 벤치의 모습은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 한 점은 안심하지 못할 점수라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1분 남은 상황에서 1점의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선수 모두 좀 불안하죠. 자 몽골의 에드가르 선수 자르키발 울루 에드가르 선수입니다. 자 아나돌릭이 나올 수 있죠. 아 에드가르 선수 지금 몽골의 에드가르 선수가 이제부터는 공격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잃기 있던 점수를 만회를 해보고 따집니다. 자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1점입니다. 1점이 뛰겠습니다. 아리자꼼이라고 쳤던 마르마크 선수 1점을 더 따내면서 2대 0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킬레스건 크래싱 들어가고 있죠? 자, 아킬레스건 크래싱. 예, 지금 잘 잡았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깁니다! 지금. 당깁니다! 당깁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이거 들어갔습니다. 당깁니까? 테마웃입니다. 마르마크 선수가 본인의 주특기 아킬레스건 크래싱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다리를 잡고 넘긴 상황에서 바로 연결 기술 아킬레스건 크래싱이 들어갔죠? 본인의 팔로 상대편의 에드가르 선수의 다리를 부여잡고 말이죠. 아킬레스건 쪽을 압박하는 이 삼보의 기술, 아킬레스건 크래싱. 결국 본인의 주특기로 이번 대회 챔피언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저 상황에서 조금 더 버티게 된다면은 인대의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저럴 때는 심판의 판단의 아래에서 빨리 기권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기술을 다시 한번 봐주시죠.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예, 아르마흐 선수가 발목을 잡았어요. 자, 끼워놨죠? 그렇죠. 여기서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면서 압박을 계속 합니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압박하죠? 압박을 들어갔죠. 여기서 걸립니다. 아, 정확히 꺾였습니다. 네, 걸렸네요. 네, 정확히 꺾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쭉 합니까? 대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했으면은 에드가르 선수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주 멋졌네요. 자, 이어지는 경기는 제4경기 대한민국